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가 하면 판매자조차 제대로 된 상품 정보를 모른 채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곳도 있습니다. 방문 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11만 원의 기적에 참여하라는 현수막 문구가 눈에 띕니다. 11만 원에서 시작해 18회차까지 최종 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마다 약 500%에 이르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한 겁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3,000여 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 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 수당 받은 사람들은 그 13,000 정도 될까?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학습지 판매 회사도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판매자 자체도 모르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한테는 아, 그게 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도 있습니다. 이들은 고수익 사업권이나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내걸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올 11월까지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위반 업체 3곳, 총 30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무려 2,310억 원. 다단계 판매의 특성으로 피해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신고나 수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수사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상화폐와 생필품, 건강식품 등에 대한 불법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피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공정특사경 카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